네, 투데이 마감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로 보게 된다면은 가장 좀 걱정을 했던 게 지금 미국 쪽에서 나타나는 상당히 좀 격렬한 시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여전히 해외 쪽의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홍콩입니다. 홍콩과 관련된 부분은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완화된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시장의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외 증시를 살펴봤더니 사실 항셍지수가 좀 오늘 강해요. 항셍지수가 오늘 다시 한번 3%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많이 누그러뜨리고 있는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홍콩은 좀더 부드러운 분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점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미국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얘기들, 이슈들은 우리 주식시장에 좀 소위 말해서 좀 불확실성 요소가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김재원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죠? 네. 예, 왜요?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있었잖아요. 네네. 미국의 금요일날 장중을 보면 막판에 반등을 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홍콩에 대한 조치가 훨씬 더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약했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안도감 네. 랠리를 좀 보였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이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보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홍콩 지수도 그렇고 다 모두 정말 2%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이유가 중요한 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조치들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1단계 무역 합의는 지켰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주목하는 포인트였습니다. 1단계 무역 합의가 뭐였어요? 올해 1월 달에 네. 체결한 합의 있잖아요. 네네. 1단계 무역 합의, 그거를 통해서 서로, 중국과 미국 간에 서로 간에 무역 양을 아, 늘리고, 농산물 그리고 같이 더 수입해 오고 이런 거. 추가적인 예. 관세는 더 부과하지 않고, 그런 아. 몇 가지 합의 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지 않겠다라고 네네네.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네. 안도감을 좀 보였습니다. 아, 결국은 이 표현이, 그러니까, 무역 합의라는 거, 무역 거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 무엇인가 했던 그 네. 얘기였군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제, 홍콩에 대한 특혜 조치는 다 없애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현상 유지는 하겠다라는 얘기가 오히려, 어이구, 강도가 생각보다 세지 않네? 이 네. 지금으로서는 좀 얘기를 한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아시아 증시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국내적인 상황에서도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나 봐요. 네, 네. 이번 주 한국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여기에 대해서 발표할 거고, 그리고 3차 부양 정책 여기에 대한 수치들도 얘기할 것인데, 이번 주 특히 증권 거래세 인하 그리고 세제 개편 등의 소식도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정책 면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고, 또 중국 소식들 중에서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경제 재개가 중국에서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좀 증거가 나타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한국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유지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은 외국인이 많이 삽니다. 예. 외국인이 돌아온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이고 많이 있고,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예. 현물 시장에서 1,700억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 이상의 지수의 강세를 보일 때는 보통 외국인이 사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또 영향을 준 한국 레포트들이 몇개 있었는데, CLSA에서 6월 전망에 대해서 한국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레포트를 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외국인 수급에 대한 센티멘트를 긍정적으로 좀 돌리는 그런 영향을 했을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했을 수도 있죠. 네. 좀 했어요. 그럼 정확하지 않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국 쪽에서 해외 쪽에서 보는 우리 증시에 대한 흐름들이 6월 괜찮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사실 저는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사든지 선물에서 팔든지 뭐 이런 반대, 그냥 그건 중립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코스피에서도 사고 있고
있고 코스닥도 사고 현물 사고 있고 선물도 사고 있고 네. 그러니까 외국인 자체의 지수 방향이 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골고루 움직이더라고요. 못 올랐던 종목도 오르고 강했던 종목도 세고 이런 흐름들이 오늘은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되게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소식으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좀 홍콩 쪽에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의 제약을 좀 더 많이 둘 것으로 앞으로 네. 둘 것으로 얘기가 나왔을 것 같거든요. 네. 잠깐 그건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던 거죠?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본 게 네. 제가 말씀드렸던 1단계 무역 합의는 중국과 그래도 지키겠다 그 점도 있었고 그리고 홍콩의 가장 중요한 그 보복 조치가 홍콩의 특별지위를 제거하겠다는 것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계획안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충실하게. 그렇죠. 예. 그냥 말만 했다. 그리고 실질적인 조치는 날짜나 그리고 규모, 숫자 이런 거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 블러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안도감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 언론들을 보면 그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말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 굉장히 신중했거든요. 네. 굉장히 그 절제하면서 말하는 태도에서 너무 그 강경하게 말했다가는 그 미국 주식시장도 이렇게 폭락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네. 약간 의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홍콩 관세를 그렇게 해버리면 거기에 피해가 그 안에 있는 미국 기업들, 네. 제조업 기업들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말만 하다가 네. 말 것인가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안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지금 점차적으로 더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시위대? 예, 미국에서의 과잉 진압과 관련된 부분에 이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계속 뉴스 나오고 오늘 있거든요. 오전에는 네. 오늘 오전에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S&P 500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1%까지 하락했었고 그 지금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일단 미국에서는 4명이나 사망을 했고 네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1,700명이 체포가 당했고 점점 더 커지는 그 추세입니다. 네. 당장 이렇게 그 둔화될 것 같진 않고 한 이번 주는 계속 이렇게 나타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거죠. 사람들이 많이 화나있고 그리고 이제 다 시위를 하려고 다 모이는데 시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에 한꺼번에 다 모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 파우치나 뭐 파월 의장처럼 그 2차 확산에 대한 그 우려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위대들이 나타나면 그 확률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래서 그 이번 주는 이 시위대 때문에 그 지수단에서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